때문에 가장 앞에 우리 롯데 직원들도 많이 나오셨는데 이분들도 아마 백화점 노동자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연장 영업 없고 대형마트, 대형백화점들의 영업시간 제한이 필요할 때입니다. 특별법을 통해서 사회적 주제 사람도 건물도 쉬어야 한다. 주휴정제 실시하라. 실시하라. 영업시간 제한 특별법 제정하라. 힘차게 항상 한번 진료하겠습니다. 항상 시작! 더 이상 이제 우리 속수무책으로 백화점 할인점들이 원하는 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 저항하라고 우리 스스로 바꿔나갈 때만이 정말 우리들의 근로 조건이 완성되고 우리들이 원하는 삶의 질이 향상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제는 법으로 강제하면서 안 하면 안 되게끔 저희들이 강제하려고 노력했는데 정말 그 소중한 성과들은 우리 앉아 계신 우리 조합원들께서 정말 지난 2년 4개월 동안 정말로 고생스럽게 여러분들께서 캠페인에 동참하셨기 때문에 정말로 입법이라는 소중한 저희들이 가고자 하는 저희들이 이제 7분홍선, 8분홍선을 넘고 있습니다. 서비스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행복하게 쉴 수 있고 잠잘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국회에서 논의해야 되는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맞죠? 연장해 살고 싶다. 연장영업 반대한다. 연장영업 반대한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 정기인정 시행하라. 정기인정 시행하라. 건강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함께 우리의 문제에 대해 저희들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웃을 수 있는 사회를 꿈꾸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대형 유통 매장의 영업시간 연장을 중단하고 그리고 이들이